저는 지금까지 다양한 키보드 제품들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키보드, 텐키리스 키보드가 활용도가 높다라고 생각이 들긴 했는데 숫자 키패드가 없는 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텐키리스는 좋은데 숫자 키패드가 없어서 아쉽다. 그리고 키보드를 또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키보드에 조그만 디스플레이 같은 거 하나 달려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뭐 요즘 키보드들 출시하면 많이 달려 나오죠. 그런 노브 다이얼 같은 거, 네,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좀 장착되어 있으면 활용도가 그래도 또 좀 높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거, 이 모든 게 포함된 그런 키보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나왔고 제가 실제로 메인 키보드로 사용을 해보면서 리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바로 네, 이 키보드입니다. 에포메이커 RT100 키보드 제품입니다.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이 미니 디스플레이거든요. 미니 디스플레이가 있는 95% 레트로 기계식 키보드 제품입니다. 무려 여기 숫자 키패드가 있고 여기에는 노브 다이얼이 있어요. 그런데 97키 기계식 키보드라는 거죠. 이 키배열 자체가 인체공학적이에요. 그냥 손만 딱 올리면 바로 어느 위치에 뭐가 있는지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자리 잡고 있고, 이 높이 또한 이게 1단계,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한 단계만 올리면 2단계, 마지막 것까지 올리면 3단계까지 총 3단계로 정말 편안한 자세로 키보드를 타이핑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자, 요즘 키보드 나오게 되면 무선으로 연결되는 거 당연히 있어야 되죠. 여기 블루투스 5.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기기 3개까지 동시에 연결해서 키보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2.4GHz 무선 리시버 당연히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만약에 타입C로 연결을 한다 그러면 유선 키보드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미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꽂아놓고 사용도 가능하지만 평소에 안 쓸 때는 이렇게 분리해서 따로 빼놓을 수도 있어요. LED 이렇게 당연히 지원하고요. 윈도우와 맥 100% 호환하는 그런 키보드입니다. 여기 아예 윈도우랑 맥이랑 스위칭할 수 있는 이 스위치 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원하는 OS에 따라서 변경하면서 사용 가능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iOS, 안드로이드 호환합니다. 에포메이커 RT100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를 실행을 하게 되면 매크로나 아니면 백라이트, 미니 디스플레이의 이미지 아니면 막 움직이는 그런 GIF 모든 게 세팅이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제공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강점 중에 강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스위치 같은 경우는 되게 촉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막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클래스 AKL 소켓이라고 해서 5핀 핫스왑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일단 쫀득쫀득하니까 뭔가 치는 맛이 확실히 있어요. 되게 소리도 크지 않는데 뭔가 기계식 키보드 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키보드는 동시에 여러 키를 누를 수 있도록 키 제어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임 플레이할 때 다양한 키를 동시에 누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때 이 키보드가 실력을 발휘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실제로 사용하면서 그 많은 특징들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또 괜찮았는지, 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나름 뽑아봤거든요. 제가 처음에 언급드렸듯이 이 작은 사이즈 안에 숫자 키패드가 들어가 있다, 이 부분이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좀 마음에 들었고요. 다음은 여기 미니 디스플레이, 여기 안에 정보가 막 오밀조밀하게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키보드 지금 막 상태랑 그 다음에 온도, 막 날짜, 뭐 이미지나 뭐 움직이는 이미지 같은 거, 네, 그런 것들까지 다 세팅이 되다 보니까 이 키보드를 만지고 있으면서 계속 눈길이 그쪽으로 좀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 재미있는 키보드네, 좀 매력있는 키보드네, 좀 그런 식으로 느끼다 보니까 실사용하면서 은근히 만족감 있는, 네, 그런 기능 중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은 저는 이제 영화 보거나 아니면 뭐 드라마 볼 때, 뭐 유튜브 볼 때 그때 볼륨을 컨텐츠마다 이제 소리가 좀 다르다 보니까 볼륨을 자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때 이 노브 다이얼을 쓸 수 있다 보니까 되게 세밀한 그런 볼륨 소리를
조절할 수 있어서 또 괜찮았고, 이 노브 다이얼이 제가 원하는 키 세팅으로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방향키 같은 것들을 설정해가지고 뭐 사진 편집이나 아니면 영상 편집할 때 그때 이걸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면 뭐 값을 막 바꾸면서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좀 매력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정도면 제가 실제로 사용하면서 어떻게 느꼈는지 잘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걸 만약에 타이핑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타건 테스트도 한번 별도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타건 테스트는 여기 고독스 마이크를 통해서 이 키보드 치는 거를 수음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타이핑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타건 테스트까지 네, 끝내봤고요. 자, 그러면 이 키보드를 도대체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면 좋을까? 네, 이것도 제가 같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압축할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텐키리스 형식, 이런 작은 사이즈의 키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 텐키리스가 막 텐키가 싫어서 이런 키보드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작은 게 좋아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데다가 키패드가 불편하지 않도록 텐키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 거절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키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걸 쓰게 되면 텐키까지 있다 보니까 만족을 분명히 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네, 음악이나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볼륨 같은 거 막 그 컨텐츠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볼륨을 막 세밀하게 조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보는 것마다 막 음악 소리가 나오면 갑자기 막 소리가 커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안 들리는 걸 조금 높여서 듣는다거나, 또 다른 일반 키보드들도 볼륨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긴 하지만 이렇게 노브 다이얼이 따로 있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그거를 감각적으로 좀 느끼면서 볼륨 조절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음악이나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이걸 쓰면 꽤 만족감 있게 사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키보드를 막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에포메이커 RT100 키보드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